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연꽃 마리아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요. 익스플랜트에서 경매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스를 받고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꽃 마리아 제가 영상으로만 봤었는데요. 굉장히 매혹적이네요. 그리고 손톱니이 하나도 안 다쳐서 아이가 건강한 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그냥 휴지로 몇번 이렇게 싸서 보냈는데도 건강한 아이가 왔습니다. 워낙 매니아들이 그렇게 경매를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찰가가 경매가가 되어서 아주 저렴한 아이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연꽃마리아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쁘게 잘 구입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이제 농원에서 온 건데요. 번호가 매겨 있어요. 그래서 러브 초이스 한엽이라는 친구고요. 예, 한엽답게 예쁘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왔습니다. 손톱이 하나도 안 다치고요. 깔끔하고요. 그다음 마리에타. 사실은 저는 창보다 이 아이가 더 예뻤습니다. 뒤에 로제트가 붉은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많았고요. 뒤에 어쩜 이렇게 물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손톱도 하나도 안 다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 마리아 철화입니다. 저희 집에 철화가 한두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저렴한 아이만 데려왔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대품 철화, 짱짱한 이렇게 골드 마리아 철화는 제가 처음 봅니다. 다른 철화는 있어도 이렇게 창철화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아주 고급지고 무결점이에요. 이 친구는 하엽 또 하나도 없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분갈이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꽃 마리아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난석 깔고요. 여기다 예, 그리고 가느마사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넣어서요. 연꽃 마리아를 먼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식재를 해주는 거죠. 워낙 뿌리가 건강한 아이가 와서요. 뿌리 활창은 잘될것 같은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도 비가 올까봐 제가 비닐캡을 덮고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1시부터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 연꽃마리아 제가 영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정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보게 되네요. 제가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는 이렇게 좀 고가는 못 삽니다. 꽤 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을 금액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복토는 중간 마사를 해주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꽃마리아 이렇게 복토를 해주고요. 이제 복토를 하는 이유는 아이가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 뿌리 활착이 잘 되니까 중간 마사를 하는 거고요. 레드 초이스 한엽은 예,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풀분 크기에 하겠습니다. 요 레드 초이스 한엽이 조금 통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도 약간 다르죠? 약간 연하고, 그 다음에 연꽃마리아는 조금 진하죠? 근데 집에 있는 창하고 아직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있어야 되겠죠?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레드 초이스 한엽도 예, 수월하게 화분갈이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그 비만 오면 저희 라인에 물청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화들짝 놀라서 비닐캡을 뒀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물청소를 굉장히 깔끔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물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다른 아이 얼굴에는 또뭐 까만 게 묻어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로망 얼굴에 그렇게 붙어서 한참 그거 닦아내는데 애먹었거든요. 휴밀리스 얼굴에도 뭐가 붙고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됩니다. 물청소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근데 제가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육이 생활하면서는 좀 감수하고 조용히 살아야 될것 같아서 예. 한 번도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철화를 심겠습니다. 예, 철화 뿌리도 워낙 건강해서 아이가 이게 무결점으로 아주 싱싱한 아이가 온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요
제가 이 철안을 심는데 중간 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토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지금 많아서, 사진이 많아서 그런지 끊겼습니다. 그래서 복토하는 것만 나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철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드 마리아 철화였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마리에타입니다. 이 아이도 그냥 풀분해 심겠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도 건강한 아이가 왔어요. 뿌리도 건강하고 저는 이제 뒤 입장에 빨갛게 물이 든게 굉장히 매력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농원에 온도 기온차가 있어서 그러겠죠. 저희 집 오면 또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거기서는 이제 온도차 때문에 예뻐질 수 있고 저희 집은 오면은 좀 물이 빠지 그동안 이제 예뻤던 다육이도 다 물이 빠졌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 마리에타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을 예쁜 색을 이제 보려면 가을을 기약하고 이제 건강하게 우기와 이제 폭염인 여름을 잘 지나야 이제 아이들을 또 예쁜 아이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리에타까지 모두 분갈이를 했습니다. 예, 비가 계속 내려요. 내일은 이제 흐린다고 하죠. 이제 비가 좀 그만와야 될 텐데요.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러분, 연꽃마려부터 마리에타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비 오는데 맛있는 거해 드시고 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